악산도 가기 전에 박쥐부터 만난 우리의 병만족. 이게 과연 어떤 징조일지. 아무튼 긴장감은 확 드네요. 바누아투의 상징이자 정신적 지주인 이곳, 불의 신이라 불리는 야수르 화산. 바누아투의 모든 전사들이 자신의 용맹함을 인정받기 위해 대대로 올랐다는 전설의 장소인데요. 조심해! 과연 병만족은 성난 화라산, 야수르의 정상에 무사히 올라 전사의 신고식을 치를 수 있을까요? 저기는 지금 흙이 빨간색이야. 와. 저기는 완전 화산 재로 계속해서 쌓인. 쌓이고. 화산 재로 만들어진 산. 막 영화 같은데 보면 다른 행성에 착륙하면은 이런 땅이었거든. 이런 땅. 아니 그것도. 네. 뭐야? 지금 좀 길었다. 소리가. 마치 천둥 소리 같은 거야, 지금. 아니, 무슨 연기로 이렇게 감싸고 있는 것 같은데, 산에. 야, 저기에서 뭔가 이렇게 괴물 기어나온 것 같아. 갈수록. 아, 맞아. 모래가 더. 목성하고 비슷해. 아, 목성하고 돌 같아. 돌. 누룽지 느낌이에요. 누룽지? 누룽지 같아. 예? 근데 되게 많이 잘 부서졌어. 봐봐, 이게. 바위나 흙이 녹았다가 이게 다시 굳어진다고. 다 용암에 흘렀던 자국이죠, 이게? 흘러내리면서 골패인 거 봐. 아까 저기를 살짝 패했잖아, 요 빛을 봐봐. 야, 진짜 이거야, 이거. 완전 산처럼 패여버렸어. 허, 끔찍하다, 봐봐. 이렇게 다 파는 거 빨간 거 있어, 용암 흘렀던 이렇게, 무섭다, 그치? 그래. 근데 무서울 것 같아. 진짜 모든 걸 집어 삼키면서 내려오는 거야. 얼마나 뜨겁길래 도로 될까? 이쪽 화산 여기 꽃 하나 있어요. 꽃이 있어. 그 사이에. 와, 이게 개천에서 용 났다는 게 이거야. 어? 진짜 멋있다. 이게 진짜 멋있다, 이거. 멋있다. 보이지 않아? 이 사이사이에도 풀이 있는 걸 보면 여기가 원래 풀이 많았던 곳인 것 같아. 사람은 정말 잡초 같은 사람이 돼야 돼. 그냥 잡초 같은 사람이 돼야 돼. 과연 병만족도 이 꽃처럼 험난한 바누아투의 법칙으로부터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동물의 법칙 시즌2 기대해 주십시오. 저희는 올라가겠습니다. 야, 조심해서 올라와야지. 어? 야, 조심해. 야, 떨어지면 안 돼. 조심해서 올라와. 어? 다시 좀만 지나갈게요. 아, 예. 예, 빨리 지나가세요. 아, 니키야, 너도 빨리 걸어 올라와, 빨리 이제. 그래. 이게 더 쉬운데? 네, 오늘 좋았으니까. 꼭 우리 반지에 대한 찍힌 것 같아요. 그치? 반지에 대한? 불의 신. 야수르에 조금씩 다가가는 정글 원정대. 장엄한 자연 속에서 본격적인 고난 여정을 시작합니다. 과연 이들은 폭발하는 분화구 앞에서 절대 행복을 찾을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조심해서 밟아야 돼. 붉은 요감대지와 화산토 절벽.